안녕하세요. 작가 서국향입니다. 사실 그동안 무기력, 수면장애, 우울, 불안, 강박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심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면증을 겪고 우울증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본질은 뇌로부터 기인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사이코패스와 같은 범죄자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범죄 또한 뇌로부터 기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공대생이었던 찰스 휘트먼이 일으킨 총기 난사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학교 내 시계탑 전망대에 올라가 96분 동안 무차별적인 조준사격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이후 부검을 통해 그의 뇌를 열어보니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에 커다란 종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던 40대 남자 교사의 경우에도 평소 소아 포르노에 과도하게 집착을 했던 그는 심지어 입양한 딸을 성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됐는데요. 그래서 MRI를 통해 뇌를 분석한 결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인화 전두 피질의 종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종양 제거 수술로 놀랍게도 소아기호증 증상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년 뒤 종양의 재발과 함께 소아기호증 또한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쇄 살인범들의 뇌를 보면 일반인의 뇌와 전전두엽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연쇄 살인과 연결이 될까요? 전전두엽의 역할이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 충동과 폭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연쇄 살인범들은 전전두엽의 활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부분도 뇌에서 관장을 하는 거죠. 뇌에서 발생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행복, 즐거움, 쾌락을 주관하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 뇌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뇌가 건강해야겠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 행복한 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이다. 이 말 너무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은 뇌에서 행복을 주관하는 세로토닌의 합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립토판은 직접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음식으로 꼭 챙겨 먹는 게 좋겠죠. 어떤 음식에 트립토판이 들어가 있냐면 바나나, 견과류, 연어, 계란, 양고기 등의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견과류 매일 먹고요, 연어도 자주 먹고요, 계란도 엄청 좋아하고요. 저 그래서 행복지수가 좀 높은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광욕이에요. 태양광을 쐬주는 것이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우울할 때 운동만큼 보약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에너지 쫙 빼고 힘 다 빼고 나면 그 우울한 생각도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막 허리 끊어질 것 같고 이런데 무슨 우울한 감정이 들겠어요. 그래서 죽어라 운동하고 그냥 일찍 기절해서 자버리는 게 우울증 치료의 최고라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표정 근육을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미소 근육을 올려주면 우리 뇌에서 주인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로토닌이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웃음조차도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을 꽉 다물고 웃게 되면 이 미소 근육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소 근육을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한 30초 정도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막 덜덜덜 떨리거든요. 처음에 근육 운동하면 되게 힘든 것처럼. 그래서 미소 근육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근육이 덜덜덜 떨릴 때까지 한 30초 유지했다가 다시 내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30초 유지했다가 내리고. 우리 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중력에 의해서 얼굴이 처지게 되는데 니은 이렇게 늘 얼굴을 올리는 연습을 하면 리프팅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처짐도 방지가 되고요. 또 우리 뇌는 긍정회로를 마구 돌림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제일 안 좋은 표정 말씀드릴게요. 여기 미간 있죠? 오 해보세요 여러분. 오.
오하고 이렇게 인상 쓰고 미간을 찌푸리는 것은 우리 얼굴에 보기 안 좋은 주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뇌가 부정회로를 돌리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우울함을 떨쳐내고 즐겁게 살고 싶어도 계속 우울하다면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미소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미간을 많이 찌푸리시는지 이런 근육 사용만으로도 우리의 뇌가 다르게 인식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피부관리, 건강관리, 마음관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 뇌관리도 똑똑하게 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간 내셔서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